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오늘도 특집 방송입니다. 저는 김계사입니다. 네, 아나백입니다. 뜬구름냥입니다. 와. 반가워요.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을 온 것도 오랜만이고, 그리고 뜬구름냥이 우리 방송에 나온 것도 오랜만입니다. 이건 훨씬 오랜만이죠. 오랜만. 1년 만인가요? 1년까지 6개월. 찾아보니까 올해 초에. 네. 그 그리스인 돌바. 를 마지막으로. 네. 은퇴가 아니었네요. 이 정도면 뭐 잠정 은퇴였죠. 네. 그동안 잘 살았습니까? 네, 뭐 그럭저럭 연명하고 있다고. 굉장히 징징거린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요. 그 제보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아, 이건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나백님 저하고 연락을 하신 적이 없는데. 밝힐 수 없습니다. 아나백님이랑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네. 텔레파시 같은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사실 이 방송은 전에 그 라라랜드 편을 여기서 녹음했었나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었나? 피아니스트의 전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뜬구름냥이 한 40분 지각한 방송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신 것 같은데. 더밖에 안 했나요? 아, 더 했겠구나. 주무시다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좋은 책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민망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네. 그때 아주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스터디룸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의 좀 큰 프로젝트, 각자 인생의 문학을 10권씩 뽑아오는 거였습니다. 네. 인생의 문학. 책이라고 하지 않은 건 나중에 비문학편을 따로 다루려고 해요. 그러게요. 이게 쪼개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네. 어떻게든 쪼개려고. 그쵸. 덕분에 또 넓어진 것도 있는 게 그 아나백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뽑아오셨다고요? 아, 예, 예. 제가 노래를 뽑아오셨나요? 예, 최근 제가 원래 가사를 잘 안 듣거든요. 이제 최근에 어떤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저한테 주는 울림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폭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이거 문학이 어디냐, 경계가. 그러니까 제가 비문학도 되냐, 사회과학 서적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기사가 아, 거기서 너가 문학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된다. 그럼 도대체 문학이 뭐냐? 맞아. 이런 질문을 했었죠. 네, 뜬구름님 문학이 네.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학이 뭘까요? 네, 뭐라고 생각해서 뽑아온 거 아닙니까? 문학이 뭘까요? 대답 못하겠는데? 이거 좀 도와주시죠. 그 김 기사님은 뭐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 특집을 마련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이 특집을 마련한 거랑 문학에 대한 질문과 답이 달라지죠. 뜬구름냥이 뽑아온 10권의 그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이 뭐였어요? 저는 뭔가 이걸 읽고 나서 내가 뭔가를 이해했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뽑아왔어요. 아, 나의 지평을 좀 열어준 그런 책 10권이 됩니까? 그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살면서 이렇게 무수한 감정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네. 제가 오늘 뽑아온 책들은 주로 이렇게 지식적인 알물 줬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아서 아, 세상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마음을 뒤흔들 아는 것보다는 뭔가 네, 마음을 좀 울렸다 것들을 가져왔어요. 네, 한자어로 하면 감동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감동받은. 네, 그러네. 이 감동을 주기가 참 어려워요. 네. 이 영화 같은 것도 이제 감동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어요. 아, 어떤 거 보셨어요? 요즘 가장 큰 화제의 작품. 아, 덩케르트 보셨구나. 주남도 보셨구나. 주남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그걸 감내하셨군요. 네, 이 시종일관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오직 감동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영화더라고요. 아, 저도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망작이길래. 아, 진짜.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통 노력을 하는데 나는 동요하지 않아. 네, 그게 참 난감하거든요. 누군가 웃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나는 웃기지 않고, 네, 누군가 귀여우려고 엄청 애교를 부리는데 귀엽지 않고, 이런 것보다 남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짝사랑이군요. 네, 어마어마한 짝사랑을 당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그 뭐 요즘에 이제 덩케르크랑 택시운전사, 네, 그 영화를 이제 저는 주말에 볼 예정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못 저는 봤습니다. 저는 아, 택시운전사는 못 봤네요. 네, 2일날 개봉이었으니까. 네. 어제 개봉했네요. 택시운전사는 이제 소모임에서, 우리 블랙리스트 소모임에서 토요일에 나가가지고 보기로 했고요. 덩케르크는 이제 기본
그 구도로 한번 보고 이제 내일 IMAX로 보면 많이 다르다 그래서 IMAX로 한번 더 볼 예정입니다. 어, 내일 몇 시에 보세요? 내일 최기사가 8시 표를 구해놨다고 해가지고요. 아, 용산에서요? 네. 제가 보는 영화도 7시인가 대충 그쯤인데요. 같이 굳이 일정을 왜 알려주죠 저한테? 저녁 8시에 보시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마주치지 말자고 하세요. 네. 아, 왜 아나뱅님 왜 우리 사랑하는 김 기사님 마주칠 꺼리세요? 뭐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별 이유 없어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굳이 뭐 아나뱅님이랑 텔레파시 통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주 볼 건데요. 네. 봐야 됩니까? 네. 내려 부산 내려가서 계속 볼 건데. 네.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각자 이제 어떤 기준으로 뽑아 왔느냐, 문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늘 뜬구름냥님한테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이 들어오는 적이 없어. 제가 이 친구를 3년 만났거든요. 3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돌아온 것 같아. 네. 그 원하는 정답이 있으셔서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충실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저희 뜬구름냥한테 답이 돌아오려면 그 내일 출근 시간이 몇이냐 이 정도 물어봐야 정확하게. 네, 다 제 탓이죠. 그렇죠.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문학 이 작품들을 뽑으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문학의 근간이 되는 게 언어잖아요. 네. 수많은 예술의 한 갈래를 이제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예술들은 이제 수단이 다른 것 같아요. 음악은 결국 그 자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기호 아니면 색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문학은 언어를 가지고 하는 예술이다. 저는 이 기준만 가지고 10개의 작품을 뽑았습니다. 문자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자 언어를 가지고 하는 예술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예술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표현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네.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 백과사전 읽고 있습니까 지금? 아, 이거 너무 교본 같은 말씀이셨나요? 김성호 백과사전을.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기준이 그것이다. 그걸 통해서 저는 10개의 작품을 뽑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뱅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뽑아오셨나요? 일단 저는 생각나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뭐 영화를 뽑으라 그러면 뽑을 수 있겠는데. 네. 문학을 뽑으라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아너백님은 안 읽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본 적 없는 책만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안 읽었다고 하면서 이사 갈 때 책 한 마흔 몇 권 팔았죠. 아, 그 다 안 읽은 겁니다. 안 읽으니까 팔죠. 아, 네. 짭짤하게 수입이 되셨다는 네. 책이 깨끗해서.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감동받았던 거 그리고 이게 저는 그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과 비문학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동일한 지점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요. 그래서 좀 고르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게 방식이 다른 거죠. 비문학에서는 어떤 증거와 그리고 뭐 논리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다면 문학에서는 그냥 어떤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 가져온 책 중에도 인터뷰집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얼핏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비문학적인 제목인데 그 내용일 것 같은데 인터뷰이들이 하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들 그거 이따가 더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뭐 뜬금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감동받은 것들 그리고 재밌었던 거 맞아요. 책을 잘 많이 못 읽어요. 근데 재밌었던 뭐 추리소설이나 막 이런 소설들은 막 계속 읽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뜬구름장님은 네. 어떤 기준에서 10권 뽑아오셨나요? 저는 사실 인생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언제부터를 꼽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재밌었던 책의 목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실 소설과 굉장히 멀어졌고 사실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이잖아요. 네. 소설과 굉장히 멀어졌고 어느 순간까지는 허구로 만든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에 빠져지는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이후, 20대 초반에는 별로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갈구하지 않았달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게 이야기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면 문학은 이야기잖아요. 네.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사실 TV 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드라마를 봤을 때에 느끼는 그 나의 삶과의 괴리가 좀 있잖아요. 사실 좀 허구적 요소가 많은데 책을 읽을 때는 좀 저는 제 나름의 인생의 진실이 담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찾는 거죠. 근데 그 뭔가 그 이야기가 큰 교훈이 없더라도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위안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20대 후반에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뽑아온 책들은 사실 뭐 어렸을 때 나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은 거의 뽑지 않았고 최근 것들을 위주로 뽑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야기를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야기. 너 괜찮아, 너도 너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렇죠. 나도 있어. 나도 있으니까 힘을 내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청춘이다. 천번에 흔들려야 어린이. 마시멜로 이야기?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사실 인생이 고잖아요. 고 인생이 원래 고였구나. 인류가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며 살았구나 하는 걸 알 때 그냥 위안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인간의 고를 아름답게 담아내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되게 아름답다고 느낄 때 좀 인간으로서 아 인간이어서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문학의 하나의 목표? 그게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아직도 그 아름다움이 왜 아름다워지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평생 탐구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름다움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아름다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름답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뭐 한국말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소위 문학이 아름답다고 할 때 저는 방금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유려하다고 하죠. 문장이 유려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아름다움이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비참해도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발견할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소설 속에서 엄청나게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고 진짜 인생이 나락에 빠지고 이런데 그 순간이 아름다울 때가 있고 네. 네, 또 어떨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데 그 자체가 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자체가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이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개를 해드리면 저 자신도 왜 이걸 골라왔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보통 네. 정리를 해와서 방송하시는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리하겠다. 네. 이런 마인드죠. 네. 아, 멋있네요. 진짜 실용주의적이야.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겠다. 아니죠. 근데 보통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뭔가 모니터를 앞에 놓고 혼자 원고를 쓸 때도 나와의 대화이지만 그 여러분과 대화를 함으로써 두 분이 제게서 이야기를 끌어내 주시는 게 아닐까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까지 순위 매기는 방송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 남자 배우 특집, 그 다음에 여자 배우 특집, 그걸 두 번 했었고. 영화상도 있었고. 그죠, 영화상도 있었고. 그래서 탑10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생각한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1위가 가장 좋고 10위가 가장 별로고 이런 순위가 있겠지만 이게 굳이 순위 뽑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안 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1부에서는 10위부터 9위, 8위 각자 19, 8위를 얘기할 거고요. 이러다 보면 1시간 훌쩍 갈 거예요. 그 다음엔 7위, 6위, 5위, 4위 마지막에는 이제 동메달부터죠. 3위, 2위, 1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는 왜 이 작품이 이렇게 가치 있는 작품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10편을 뽑으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작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우리 그 팟캐스트 제목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인생에 네, 인생에 그걸 박아줘야 돼요. 이 제목 뽑는 사람의 고심도 생각해 주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자면 인생의 책으로 하는 거 동의하지만 네. 제 순위는 1위부터 이제 1위에서 2, 3, 4위까지는 인생의 책은 맞아요. 근데 그 밑에는 그냥 재밌게 읽은 책.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편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나백님 10위 작품 말씀해주세요. 아, 저부터 합니까? 네. 아, 소공장이죠. 예, 그 화재감시원이라는 중편 소설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저도. SF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네. 혹시 코니 윌리스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뜬구름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SF 작가래요. 네. 그래서 뭐 미국계 SF의 유명한 상, 뭐 휴고상, 네블러스상, 오로코스상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각각 막 11번, 7번, 13번씩 그 여류 작가신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역사 학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부 학생 바솔로뮤라는 친구인데 바솔로뮤? 예, 이 친구들이 역사학과 마지막 시험이 시간여행하는 거야. 어떤 과거의 역사적 현장을 가서 시간여행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거에 대해 서술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런던 대공습 당시에 세인트 폴 대성당으로 실습을 떠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독일군의 공습으로 계속 화재가 나는데 그걸 화재를 감시하는 화재가 나면 그 불을 끄고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매번 역사책으로만 배웠던 건데 거기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맥락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 처절함.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자기도 그 일원이 돼서 노력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시험지를 읽어보았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적혀있었다. 세인트 폴 대성당에 떨어진 소위탄의 개수는? 낙하산 폭탄의 개수는? 오성능 폭탄의 개수는? 뭐 처음 화재 감시 올라갔던 자원자의 수와 부상자는? 당혹스럽네요.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세인트 폴 성당이 거의 불타버렸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시험 문제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는 이제 자네는 뭐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라. 계속 대들면 F다. 아, 대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네. 저 모교에서 많이 겪은.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바솔로뮤는 대들다가 이딴 시험이면 안 보고 만들고 나가버리죠. 근데 성적표가 도착합니다. 며칠 뒤에. 그래서 역사 A+ 이렇게 결말이 좀 시시하네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굉장히 이 반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우리가 이 책을 가져온 게 저는 일단 이야기 자체가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모든 걸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악의 장면들도 뭐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문자로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그 상황에 내가 놓였다면 그걸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예,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화재감시원. 뜬구름장님 이 소설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설정이 참 참신하네요. 네. 그리고 시간여행을 하는 뭐 설정은 많이 있지만 그 불 끄는 역할 하는 게 좀 재밌네요.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2차 대전 현장으로 가서 그쵸. 그것도 화재감시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이제 또 시험을 보는 일로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또 막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고 그게 좀 소위탄 떨어지고 막 이러면 엄청 잔혹한 현장이 펼쳐질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묘사는 어때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읽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은 안 나고 공습을 피해서 이렇게 지하철로 도망가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기억이 나고 뭐 어떤 꼬마애가 혼자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주인공이 케어해주고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끄다가 이제 누가 죽고 다치고 네.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념 대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이념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 토론하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아, 이념에 대해서 토론하는 SF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 하면 설정이 좀 재미있어서 유쾌하고 발랄하게 될 것 같기도 사실 하고 사실 우울합니다. 네, 황량하고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울한 쪽에 있는 그리고 이게 SF 작가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그 미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녹이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코니 윌리스의 화재감시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뜬구름냥님, 어떤 소설 10위로 뽑아오셨습니까? 시일 수도 있겠네, 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소설인데, 네. 이건 최근에 나온 거라서 아직 서점에 따끈따끈하게 있는 건데요. 황정은 작가의
아무도 아닌을 뽑았습니다. 어? 나 그거 최근에 봤는데. 어? 읽으셨어요? 네, 그거 단편 소설인데 솔직히 좀 우울하고 네. 좀 낯설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울하고 낯선 작품입니다. 네. 아, 이거 김기사가 계속 끼고 다니던. 네, 끼고 다니던이란 표현 뭡니까? 들고 다니던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를 읽고요.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는 걸로 가름해도 될까요? 안 되나요? 뭐 그렇게 가름하고 싶으시면 제가 맞진 네, 않겠습니다. 이, 네. 이 책을 저는 저의 친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뭔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고 읽고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책인데 덮은 후에는 좀 이렇게 뭔가 치유를 받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 번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왜냐하면 이 단편 한 편을 다 읽고 나서 전혀 예상이 되지 않잖아요. 이 네. 문장만 봤을 때는 읽고 나서 다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첫 문장이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뒷이야기에 네. 고추밭에 고추 따러 가자고 고추를 했는데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이 상황 설정은 이 뭐 그게 아주 단편이 아주 짧기 때문에 네. 길지 않은데요. 막 연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사람이 오래 사귄 남자랑 네 남자 사람과 남자 사람의 어머니와 함께 먼 친척의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확 처리됐는데 손이 모자라고 뭐 네. 그렇게 하면서 가서 고추를 따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굉장히 잔잔한 얘기이고 조금 약간은 비참한 구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편들을 쭉 보면 등장인물들은 되게 가난하고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주변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히스테리가 막 뻗쳐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고슴도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거기에 몰입해 있다가 다 깨면은 얘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이렇게 버럭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 거기서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도 나오는데 그 인생의 따뜻한 순간들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곧 이렇게 현실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되게 여성이 주인공인데 뭐 어떤 여자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존귀? 존나 귀하다는 뜻이니? 그건 다 돈이야, 돈. 이렇게 이제, 아, 이건 제가 한 말이네요. 존나 귀하다는 뜻. 아, 막 집에서 그 층간소음을 못 견뎌가지고 집에 있는 오만 집기를 막 천장에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깔깔깔 계속 웃는 막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계곡에 갔다가 계곡에 개구리처럼 엎드린 아이를 이제 건져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엄마랑 아빠가 여행을 간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뭔가 그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서늘하고 마치 그 천형을 받은 듯한 인생들의 조각조각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사랑? 누가 사랑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도 하고 근데 뭔가 이걸 덮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비참한 대로 마주하고 났을 때 거기서 좀 위안을 얻는 건 왜일까요? 어떠셨어요? 김기상님은 그걸 읽고 나서?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엄청 좋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게 네.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설들이 약간 우중충하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특히나 유별나게 불완전한 삶 속에 놓여있다라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말씀해주신 그 단편이 상행이라는 작품일 거예요. 아마 네. 상행이라는 작품인데 한자어로 써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된 남자친구랑 가는데 남자친구랑 관계가 뜨겁진 않아요. 맞아요. 되게 오래돼서 대면대면한 느낌까지 날 정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고추밭에 가는데 그 고추밭 자체가 그 아는 그분 땅도 아니에요. 심지어 원래 어떤 남자가 그 가장이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크게 이제 농장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내는 원래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는 이 고추밭을 계속 갖고 뭘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고추밭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관계들이 있고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고추를 따러 온 사람들을 맞이한 이분은 당장 이제 땅이 팔려버리면 갈 데가 없는 오갈 데 없는 신세에 처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되게 뭔가 낯설고 슬프고 뭔가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싼값에 땅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농작물을 키우는 밭주인이 땅이 팔리면 이제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계속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데 늦게 팔려라 늦게 팔려라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 농사를 지어서 심지어 자기들이 먹고 엄청 남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걸 팔 여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 농작물을 계속 가져가라 그래요. 엄청 많이 이 농작물을. 근데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도 뭔가 이런 모습들이 뭔가 자기에겐 쓸모없는 땅을 가진 땅주인 그리고 삶에 치이다 못해 패배감을 느끼는 그 젊은이도 등장하거든요. 이 남자친구가 저기 봐라 저거 얼마다 나는 그거 가질 수도 없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늙은 사람들은 시대를 놓치고 버려진 듯한 느낌이 나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둘 곳도 없는데 처량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뭔가 안정되지 못한 느낌? 이 소설에서 그렇다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버려진 땅 사람들은 뭔가 다 떠도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의 이 상행이라는 작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목 하나 읽어드리면 저는 여기에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농사 지으시는 그 여정분 말고 그분이 또 모시고 사는 아주 늙으신 분 계세요. 80, 90대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주인공인 남자친구 따라서 고추 따러 온 이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고가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자고가 밥 줄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해서 둘러보았지만 오재도 오재의 어머니도 짐을 확인하느라고 바빴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 있다가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요 라고 말했다. 몇 겹으로 왜곡된 안경 속에서 노부인의 눈이 슬프게 일그러졌다. 다음에 오냐? 네. 정말로 오냐? 네. 나 죽기 전에 정말로 올 테냐? 점점점점점점. 오긴 뭘 오냐? 네가 라고 토라진 듯 중얼거리는 노부인 앞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자 약속도 아닌 약속을 해버린 나는 얼굴을 붉혔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소설이 후반부로 막 접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이 주인공한테 자구가 그리고 다음에 오냐 정말로 오냐 이렇게 묻는 뭔가 이 상황이 되게 슬픈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네. 어떤 그 감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나 잘 알죠. 이 속에서 우리가 안 온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온다고 말을 하자니 그게 거짓말인 걸 나도 알고 상대도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 맞아. 네, 이런 상황의 그 감정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노인분은 그럼에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나는 여기 다시 안 올 거란 걸 알고 있는 거고 아, 먹먹하네요. 네, 이런 먹먹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살인이 있는 장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독특한 장들이 있는데 그 장들에서 다 이런 뭔가 개운치 않은 감정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 감정이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마주하는 그런 감정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황정은 작가의 능력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읽지 말아야겠네요. 우울할 것 같나요? 네. 네. 뜬구름 양님이 아무도 아닌이라는 이 소설을 뽑아오셨습니다. 이 작가분 되게 무섭게 생기셨네요. 아니, 무섭게 생기셨다니. 무섭게 아니라, 생겼다니. 아니, 표정이, 제가 네. 그 방금 한결의 인터뷰가 있길래 봤는데, 첫 사진이 뭐 인터뷰 중이니까 뭐 표정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사진은 포즈를 잡고 찍은 건데, 굉장히 무표정이고 눈도 약간 치켜뜨시고, 아, 이게 포스가 있으시네요. 네. 소설 내용과 비슷하게 컨셉을 사진을 찍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이 소설가들이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기류, 트렌드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기 주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진작가들이 사실 그때 좀 어려울 거예요. 아, 자기 컨셉이 너무나 확고해서 네. 제가 이 소설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한 문단만 읽어드릴게요. 황정은의 소설에선 세상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조금씩 고립되고 점차 자기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는 듯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소설집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여전해서
주변 이웃의 힘겨운 이야기를 곁에서 바라보는 듯한 감정이 절로 일어난다. 대개는 슬픔과 무력감, 애틋함과 암스러움 따위의 것들이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은 현실 가운데 금세 퇴색되고 젊은 화자가 바라본 나이든 어른들은 염치도 없이 늙어간다. 예쁜 아이와 고왔던 여자친구는 실종되거나 사고로 죽어버리고 그를 잃은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미쳐버리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편들이. 그러니까 아너뱅이 별로 좋아할 만한 소설은 아니네요. 아, 네.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뜬구름냥님의 10번째 12 소설 아무도 네, 아닌이었습니다. 최근에 본 겁니다. 네. 네, 그럼 경기사의 12. 네. 네. 아까 그 아너뱅님이 이제 바솔로뮤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아, 예, 예. 역사학도 솔로뮤. 네, 예. 생각해보니까 바솔로뮤가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있잖아. 바르톨로뮤를 바솔로뮤라고 영어식으로 읽은 것 같아요. 바르톨로뮤 디아스라고 그 희망봉 발견한 사람. 예. 제가 이제 또 우리 해양업계에도 종사하지 않습니까? 종사할 예정이죠. 예. 바르톨로뮤 디아스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이 예. 따로 있었구나. 따로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네. 최초로 발견한 네. 원래 거기 있던 거 아니에요, 희망봉은. 그렇죠, 그렇죠.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제 그 희망봉이라는 게 여기만 돌면은 이제 아프리카에 돌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그 되게 유명한 아.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이제 해운 역사에서 정말 큰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11호 뽑아온 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 사실 제 거를 별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뽑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최신작들이 전통적인 오래된 그 고전들을 못 이기는 느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고전의 힘. 예. 네. 그래서 아 너무 이게 모범적인 뭔가 그런 느낌이 나더라. 네. 한마디로 약간 노잼일 것이다. 노잼일 것이다. 미리 빼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 11호 뽑아온 작품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에요. 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진짜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 현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고등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자체가 위선이다. 네. 그 자체가 엘리트 고등학교인데 여기 봐라 이 엘리트 고등학교 광고에는 저 승마하는 애들, 뭐 폴로라고 하나요? 그 폴로하는 네. 거 이런 거 다 막 사진 붙여놓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 말도 없다. 얼마나 위선이냐 이러면서 또 학교에 선생님 보고 이 애들 추행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 학교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홀든 콜피드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 일찌감치 적응한 남자애들을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애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노잼인 애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기성사회도 싫고 이 노잼들, 그러니까 기성사회에 쉽게 순응하는 노잼들도 싫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학교 밖으로 나오죠. 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퇴학을 당하는데 아무튼 학교 밖에서 나는 이런 것들에 저항해 나는 저들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 저항하는 듯한 느낌이 보여져요. 근데 저항한다고 해도 갈 데가 없죠. 그게 세상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이 사회에 물들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게 자기 동생인 피비라는 애이기도 하고 또 이 사회가 잃어버려선 안 될 순수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 순수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나 자신이 이걸 계속 거부하지만 결국은 이 사회에 다시 편입되게 되면서 일종의 성장통이 되는 성장소설입니다. 마치 그 김기사가 명문대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방황하다가? 네. 그 공교육을 거부하고. 아, 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호밀밭의 파수꾼만한 성장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성장소설이라는 게 하나의 장르화 되어 있는 이제는 장르화 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렇죠. 그 소설 분야 아닌데 그 중에서도 호밀밭의 파수꾼은 그 중에 넘버원으로 꼽히는 작품이에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홀든 콜필드를 좋아하고 또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일부나마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네. 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사물들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어야 한다. 저 유리집에다 넣어서 그냥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불가능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소설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접어들던 시기에 홀든 콜필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리병으로 딱 막아가지고 밀봉시켜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계속 아름답도록 보존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거지 않습니까? 호밀밭 끝에 절벽이 있어요. 낭떠러지가. 나이를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아이들이 저 절벽 낭떠러지로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파수꾼이 돼서 그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호밀밭에서 밀려가는 아이를 잡고 싶다.
이게 이 홀든 콜필드의 꿈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다 변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기성의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들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내 안으로 침범할 거라는 게 느껴져서 그걸 거부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거부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면서 막 겉돌지만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성장통이 되는 예, 모두가 느끼는 그 부분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알아줘야만 할 그 부분을 좀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어릴 때 읽었는데 그 유명하다니까 그냥 읽었어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학생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욕이나 하고 뭐야 이 새끼 막 약간 이런 기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읽으면 그때는 절대 못 봤던 거를 김 기사 봤던 그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읽었을 때 그 파급력이 되게 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을 하나 읽어드리면 네. 이 홀든 콜필드가 중간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자친구랑 잘 되지 않아요. 여자친구랑 처음에는 이 자기가 느끼는 고독과 방황과 이 아픔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자기와 같은 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 있으면 남자 학교를 가보라고 틈나는 대로 시험 삼아서 말이야. 엉터리 놈들로 득실거릴 테니까. 놈들이 하는 짓이란 기껏해야 장차 캐딜락을 살 수 있는 신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라고. 그리고 만일 축구팀이 지면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척이나 하고. 하는 짓이라고는 하루 종일 여자애와 술과 섹스 얘기만 짓거려대지. 모두가 역겨운 패거리를 지어서 똘똘 뭉친다고. 농구팀 놈들끼리 뭉친다. 가톨릭 친구끼리 뭉친다. 지성파 친구끼리 뭉친다. 브릿지하는 놈들끼리 뭉친다. 심지어는 월간 추천도서 클럽에 들어있는 친구들마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거든. 네. 도대체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 멍청한 미국인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이런 느낌을 좀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받지 않았나요? 항상은 아니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왕따인지 모르고 3년을 지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네. 고등학교를 다 따돌렸군요. 네, 남들이 그러더라고. 너 왕따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다 따돌렸고 너 친구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내가 왕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반에 애 이름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랑 상담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관심 그 병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관심 학생이었던 거라는 게 뒤늦게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냥 선생님과 내가 그냥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의도적인 접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니들은 니들끼리 뭉치고 쟤들은 쟤들끼리 뭉치는데 아, 나는 저게 정말 싫다 쟤들이. 근데 사실 중학교 때 나한테는 패거리가 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얘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홀든 콜필드는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마침 얘의 눈에는 주변이 너무 속물처럼 보였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기사가 아까 인용해준 그 절벽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절벽에서 잡아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무 위키를 좀 읽어봤는데 홀든이란 이름도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홀드의 과거형 홀든이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잡힌 붙들린 그래서 그런 아이 순수함을 잡으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이게 우리는 번역을 보는데 이게 영어 문장으로서도 굉장히 아름답대요. 약간 말씀드리면 글 자체로 보아도 영어의 언어적 특성을 아주 잘 살린 작품이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산문이면서도 언어의 운율과 리듬감을 아주 잘 살리고 있어서 읽는 맛이 있다. 특히 홀든이 욕하는 부분을 보면 홀든의 구수하고 묵직한 입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아 근데 번역이 잘 된 책을 보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중에 몇 권이 그런데 네네. 에, 이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죠. 네. 사실 이 셀린저라는 그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라는 이 작가가
되게 특색 있는 작가잖아요. 은둔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지도 않고, 매우 변덕스럽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일화 되게 유명하죠. 자기 주변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회고록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인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설 중에 뭐 한 권으로 늘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고록 같은 거, 뭐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 소송을 걸어요. 왜 내 얘기하냐. 나 은둔하고 말려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매스컴 타고 싶은 사람 아닌데. 그리고 다 소송해갖고 막 승소한 건도 여러 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지 않은 이야기,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딸이 쓴 회고록, 딸이 돈 벌려고 쓴 회고록에. 아, 그럼 살아있을 때 생전에 딸이 쓴 거예요? 유명한 딸바보예요. 근데 아, 이제까지 평생에 걸쳐서 소송을 해왔는데 딸이 쓰니까 이제 아무 말도 노코멘트. 네, 그게 되게 유명하고 늘 또 종교에 이제 여러 차례 뭐 귀의를 많이 했던 걸로, 이 종교 갔다 저 종교 갔다 그러셨던 걸로도 유명하죠. 이혼도 많이 하셨고요. 네, 삶 자체에서 계속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외골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기 소설이 일정 부분 자기의 이야기지 않나. 많은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은 작품을 많이 내놓은 작가가 아니에요. 과작을 한 작가인데 그 중에 하나로 프레니와 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레니와 주이라는 소설이 이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프레니가 여자애고 주이가 오빠였던 것 같은데, 이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연작으로 여러 번 내놔요. 이 셀린저라는 작가가. 그 프레니와 주이가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발매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면, 이 앞에 말씀드린 그 호밀밭의 파수꾼과 일정 부분 겹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단편적으로, 그러다가 아예 똑바로, 그는 창문 아래 다섯 층 밑 길 건너에서 한 장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작가도, 연출자도, 제작자도 끼어들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연기였다. 꽤 큰 단풍나무 한 그루가 여자 사립고등학교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순간 7-8살 정도의 여자아이 하나가 그 나무 뒤에 숨고 있었다. 아이는 짙은 파란색 리퍼 재킷에 빵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는 반 고흐의 아르레 방에 있던 침대 위 담요와 아주 흡사한 빨간색이었다. 아이의 빵모자는 사실 주위의 위치에서는 물감을 한번 톡 칠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아이로부터 4-5미터 떨어진 곳에 아이의 개가, 줄이 달린 초록색 개목걸이를 한 어린 닥스훈트 한 마리가 아이를 찾기 위해 킁킁 원을 그리며 정신없이 맴돌고 있었고, 개줄이 그 뒤에서 질질 끌리고 있었다. 헤어짐의 괴로움은 개에게 거의 건질 수 없는 것이었기에 마침내 주인 아이의 냄새를 맡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다시 만난 기쁨은 둘 모두에게 아주 큰 것이었다. 닥스훈트는 작게 짖으며 희열로 춤을 추듯 앞으로 몸을 움찔거렸고, 아이는 마침내 무언가 개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나무를 두르고 있는 철사 울타리를 서둘러 넘어가 개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그들만의 은어로 몇 마디 개를 칭찬한 후 개를 내려놓고 줄을 잡았으며, 둘은 즐겁게 서쪽으로 피프스 에비뉴와 센트럴파크를 향해 걸어가며 주위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주위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둘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창유리 사이 가로대에 반사적으로 손을 올렸다. 그런데 그 손에 시가가 쥐어 있었고, 주저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다. 그는 시가를 한 모금 빨았다. 젠장, 그가 말했다. 세상엔 좋은 것들도 있어. 진짜 좋은 것들 말이야. 우리 모두 바보 멍청이들이라 딴 길로 새버리지만, 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애고로 끌어당기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개가 노는 그 한순간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나는 시가를 손에 들고 있고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볼 수 없고, 네,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에게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이게 셀린저의 기본적인 포지션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미드나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항상 홀딘을 언급하는 대사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너가 무슨 호밀밭의 파수꾼이냐 그러면서. 네. 네, 정말 유명한 고전이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위로 넘어갑시다. 아나뱅님. 아, 예, 이게 9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 가사예요. 이야, 옆에서 약간 컨디했는데, 와. 취미는 사랑이라는 가을방학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나뱅님 모릅니다. 이런. 아니, 이 노래를 그냥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가사를 잘 안 봤어요. 근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노래 상황 자체가 뭐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랑 대화를 하는 장면에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녀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좋아하는 노래 속에서 마음에 드는 대사와 장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흐르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서 물을 준 화분처럼 웃어 보이네 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나 뭐 책을 볼 때 이야기만 너무 좋았던 거죠. 아, 이 전개가 어떻게 되지? 다음 빨리 다음 에피소드 나오란 말이야.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아, 영화를 보는 다른 감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아까 우리 군함도 얘기했던 것처럼 울어라 감동받아라 이게 아니어도 그런 의도가 아닌 장면이어도 그냥 아 나는 저 장면이 되게 좋더라. 네. 왜냐하면 어, 나는 저기서 저런 게 느껴졌어. 이런 것들을 저는 주안점을 거의 두지 않고 뭔가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책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묘사 막 길게 하잖아요. 뭐야 이거 씨.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요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김 기사가 말하는 그 문학이란 뭘까 했을 때 약간 요걸 보고서 아 이렇게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다시 한번. 좋아하는 노래 속에서 마음에 드는 대사와 장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흐르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서 물을 준 화분처럼 웃어 보이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가사를 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거든요. 네. 근데 가사 쓴 사람은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개피라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이름이 개피예요? 네, 뭐 닉네임이죠. 네, 저희는 대리만족을 통해서만 사랑을 하는 아가씨의 이미지도 담았거든요. 실제하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대신 영화나 음악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여자. 어. 연애에 대한 환상을 지닌 여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의도를 깨네요. 좀 깨네요. 근데 이 노래 자체만 들으면 전혀 그런 의도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작품의 주인은 이제 아너베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을방학에 취미는 사랑. 네, 취미는 사랑. 사랑. 네, 뜬구름장님 부위 한번 발표해 주시죠. 야,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연애 소설. 원데이 가져왔는데요. 아, 뜬구름장님이 사랑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 인생의 연애 소설인데 부위야. 아, 근데 이게 영화랑 똑같나요, 거의? 네, 같은 아, 겁니다. 네. 책이 원작이고요. 원작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고, 저도 이 작품을 먼저 영화로 봤는데, 그 영화를 봤던 계기는 정말 뜬금이 없었어요. 원래 호핏을 보러 가려고 동생이랑 같이 예매를 했는데, 제가 지각을 한 거죠. 다친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영화관은 문을 닫진 아마 않을 텐데, 이미 한 15분쯤이 지나서, 아, 네. 호핏을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동생이 영화를 보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처음 보는 영화 원데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책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비드 니콜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아,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유명하고 이분이 원래 연극을 했다가 희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극작을 하다가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소설이 굉장히 계속 대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 이 뭔가를 계속 묘사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꽁냥꽁냥 하는지를 굉장히 잘 묘사해주는데 이걸 연애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엠마랑 덱스터의 얘기예요. 네. 엠마라는 여자와 덱스터라는 남자. 이 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 졸업식에서 처음 만나서 매년 하루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친구로 그렇게 10여 년을 지내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썸이죠? 네, 굉장한 썸이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원데이인데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라는 뜻이고 이걸 이들이 졸업했던 1988년부터 그러니까 이 챕터도 연도로 돼 있어요. 매년 7월 15일마다 만나거든요. 88년 7월 15일, 89년 7월 15일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 해까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해의 얘기는 스포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결말이 아니 스포를 해야 하나? 아, 그 제가 할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아, 그럼 해야겠네요. 왜냐면 아, 난 안 봐가지고 결말은 2007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2007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그 88년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매년 7월 15일을 만났어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아, 네.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럼 결말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굉장히 스윗한 데가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좀 슬퍼요.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아, 근데 이 책이 영어 책 아니에요?
영어죠. 아, 영어로 읽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마지막 근데 뭘 읽어주겠다는 거야. 영어로 아, 읽어드릴 수 있어요.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우리 청춘자 모르겠네. 자가백님이 읽어드릴게요. 아, 그래? 아, 이거 남자가 한 말인가요? 그쵸. 어, 마지막 문장 쉽습니다. 마지막 문장 여자입니다. 아, 굿바이, 굿바이. 아, 그래? 굿바이, 굿바이. 네. 아, 이게 뭐야. 난 하나도 모르겠어. 아, 결말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영화 본 거를. 두 사람이 결국에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자가 죽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어, 자전거 타다가? 굉장히 무책임한 결말이거든요, 그거는. 자전거 위험합니다. 무책임하다 보셨군요. 예, 그 영화 중에 시티 오브 엔젤이라고 있어요. 아, 니콜라스 케이지가 귀신, 아, 귀신인가요? 맥라이언 나오고. 아니, 그 귀신이야, 천사. 천사. 천사는 귀신은 아니죠. 천사가 맥라이언과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되게 됐어.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하는데 맥라이언은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다가, 그러니까 햇살을 느끼려고. 자전거를 타다가. 죽어요? 네, 죽어요. 참 무책임한 결말이죠. 이 영화의 교훈은 자전거 탈 때 조심해라. 아, 저는 사실 그 이 영화의 교훈은 수영할 때 조심해라입니다. 왜냐면 이게 영화는 책과 다르잖아요.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책은 그냥 온전히 시간 순서대로 가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제일 첫 장면이 이겁니다. 수영장이 나오고 거기서 엠마가 수영을 해요. 평영을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 보여주고 근데 수영을 끝나고 나가는 이 여자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착잡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영을 하고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걸로 시작을 하죠, 이 영화가. 근데,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것만 보여주고 죽는 건 나중에 나오나요? 맨 마지막에 맞아요. 나오나요? 마지막에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그 불길한 수영장. 제가 수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왜 수영을 해야 돼? 말하는 거야. 아니, 이상한 건 연관이 없잖아. 수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나가서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여주인공의 감정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네. 뭐, 이게 이런 진짜? 상황이에요. 지금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드디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날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수영을 하러 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수영을 하고 나오면서 아, 내가 미안하다 생각이 들었으니 이제 가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미안해라고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근데 아나백님으로 인해서 제가 결말에 너무 이렇게 치중했는데 이 소설은 결말도 몹시 중요하거니와 그 앞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끝나지 않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고 끝나지 않아요. 얘기가 주변 인물들의 얘기가 한동안 이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소설에서 이 1988년의 상황은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엠마는 되게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소녀고요. 문학을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집이 가난하고 그냥 평범한 집에 사는 소녀고 덱스터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분이 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에 굉장히 곱게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덱스터는 학교에서 인기가 정말 정말 많고 엠마는 학교에서 그냥 촌딱 같은 여자인데 신데렐라네. 예, 근데 이게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출발하지만 완전 다른 게 좀 이 소설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 곡선이 엠마는 계속 상향 곡선을 말하자면 그리고 그게 그 이 상향 곡선이라는 게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인생이 계속 꼬여요. 그리고 졸업식 날 처음 만나서 같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둘이 무슨 일이 생기지가 않고 친구가 되기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자존심 때문에. 그게 왜 그렇냐면 덱스터는 허영이 있는 사람이어서 막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근데 본인의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성공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마약에도 빠지고 술에도 빠지고 좀 방송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되기는 한데 속은 속대로 골마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엠마는 반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좋은 동기가 많지만 자기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남들은 막 다 취직하는 동안에 계속 막 이렇게 프렌치 후라이를 튀기면서 암울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나중에는 결국 써서 작가가 되는데 그런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둘이 매년 만나서 자기가 있는 인생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마침내 덱스터가 완전 잘 나갈 때 엠마를 무시해가지고 둘이 사이가 완전 틀어져요. 그러니까 엠마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소소하게 사는데 덱스터는 화려한 방송 진행자가 되니까 이제 엠마가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감추지 못하고 말을 하면서 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소원한 기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인생이 반대가 되는 거죠. 덱스터는 이제 화려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내려오게 되고 아무도 자기에게 방송을 주지 않고 술쟁이, 약쟁이 같은 이미지로 이제 나락을 떨어지게 되는 시기가 오고 엠마는 드디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가지고 있던 앙금을 이제 다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시점이 오는데 안화백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그 시점이 왔을 때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여자가.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 말하자면 엠마가 덱스터의 인생을 구제해요. 그러니까 엠마는 이제 돈도 잘 벌고 파리에 이렇게 그 좋은 집을 구해놓고 재즈 피아니스트 남친도 있어요. 심지어 파리지행 남친도 있는 되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삶이 망가진 덱스터가 나타나요. 그걸 보고 이게 너무 큰 연민인 거죠. 오랫동안 사실은 서로를 사랑해왔고 그래서 이제 덱스터를 구제해주고 반듯한 사람으로 사실 만들어줘요. 카페를 차려주고 일상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행복하게 네, 구제해줘요. 카페를 차려준다고요? 카페를 차려주죠. 네, 카페를 차려주고 그런 네, 그러면서 덱스터도 좀 자기 그 젊었을 때 허영과 이런 것도 다 빼고 이제 인생의 그 볼장을 다 받고 막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때 엠마가 죽어버리는데 엠마가 죽어버리니까 덱스터는 다시 페인이 돼요. 다시 막 클럽에 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랬던 덱스터가 또 다시 일어서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감동을 줘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내는 그것이 그렇다기보다 저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소설이 마음에 드는 게 아마 저는 좀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않는 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우리 라라랜드 때도 한참 얘기를 했듯이 인생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런 일은 누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그쵸.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 소설이 이렇게 안화백님이 볼 때는 되게 황당한 결말을 왜 나는 되게 결말이 아니라 그 포인트를 왜 나는 되게 감동적이 되게 많이 울었어요. 받아들였나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사람이 이런 비극을 읽는 게 인생에 계속 예방주사를 맞는 게 아닌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이 지뢰가 있다는 걸 모두 알고는 있잖아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고 내가 떠나든 상대방이 떠나든 아 누구에게나 슬픈 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예방주사를 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담아내는 그 삶의 진실이 그 사랑하지만 바로 맺어지진 않고 마침내 그렇게 됐을 때 어그러질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의 인생을 그 이후에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달달하게 나와요. 연애소설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좀 좋기도 했고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데이 영화로도 나온 멜로 소설 원데이 추천해주셨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나오죠? 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앤 해서웨이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네. 사실 좀 싫어했거든요. 싫어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니 뻔한 배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프린세스 다이어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찍고 그 다음에 한동안 배트맨 라이즈 그쵸 배트맨 뵌 전에 한동안 뜸하다가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역할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되게 시시한 배우라고 생각했었는데 배트맨 라이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여기서 완전히 다시 봤죠. 네 결혼했죠. 네. 아니, 결혼하면 관심이 없으세요? 네. 이제 제가 뽑은 9위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저의 9위는 앞에 10위는 소설로 뽑았어요. 네 소설 10위를 뽑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뽑은 문학이 소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뽑고 났는데 아, 그래도 시집은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시를 꼽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시집으로 치면은 한용운 선생님의 이제 님의 침묵 이런 거 진짜 훌륭한 시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많은 작품들을 또 고려를 해봤는데 뭐 입속의 거문잎 기영도 시인의 정말 좋은 작품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라는 걸로 그냥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 시집 좋죠. 자체가 좋다기보다 시집 자체의 완성도는 앞에 그 두 작품에 비해서 또 떨어지지만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라는 시 선집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제목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라보 다리 아래 세네강이 흐르고 라는 이 시집을 꺼내서 딱 폈는데 그 하필 그 중간쯤에 이 시가 딱 나온 거예요. 표제시라 그러죠. 그래서 그 시를 읽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시를 꼽아야겠다. 아, 제목이 궁금하네요. 네. 그 작품 이름도 이제 미라보 다리 아래 세네강이 흐르고라는 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시인은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이제 프랑스 시인입니다. 이 시를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우리네 사랑도 흘러내린다. 내 마음 깊이 아로새기리.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오는 것을. 담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 우리들의 팔 아래 다리 밑으로 영혼의 눈길을 안 지친 물살이 저렇게도 천천히 흘러내린다.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사랑은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우리들 사랑도 흘러내린다. 인생은 왜 이리 더디고 희망이란 왜 이리 격렬한가.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나날은 흘러가고 달도 흐르고 지나간 세월도 흘러만간다. 우리네 사랑은 오지 않는데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를 읽는데 왜 그 이소라 가수 이소라 씨 보면은 이제 네. 바람이 분다라는 곡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이제 바람이 분다. 물어보세요. 왜 몰라. 자신 없어. 자신 없는데 아무튼 그거 읽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자꾸만 이제 막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도 이제 일단 테마는 같은 테마예요. 이제 강이 흘러가잖아요. 세네강이 계속 흐르고 그리고 우리네 사랑도 흘러내리는 것 같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머물러 있죠. 뭔가 이런 느낌이 그 노래랑 좀 비슷했고 내가 이제 사랑도 기다리고 하지만 내 사랑은 아직 오지 않아 있고 기쁨도 아직 오지 않고 내 삶에 뭔가 이런 불만족한 상황인데 이 대목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인데 사랑은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우리들 사랑도 흘러내린다. 인생은 왜 이리 더디고 희망이란 왜 이리 격렬한가. 이 대목이 되게 저는 눈에 막 박히더라고요. 네. 내가 딱 그 시절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중앙도서관을 헤매던 그 영화판이나 기웃거리고 그 나는 이렇게 하는 내 동기들 막 사부시험 보내들은 이제 서서히 합격해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내가 이 남들과 다른 길을 내 인생을 더디게 만든 이 나의 희망은 왜 이렇게 격렬해서 이 희망을 못 놓게 만드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 김기사가 그 가고자 했던 길에서 주저함 없이 내가 일로 가겠어 그런 단호함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군요. 네, 고민 되게 많이 했죠. 아, 그냥 나도 빨리 시험 봐가지고 그냥 합격한 다음에 그냥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지 그랬어. 전향을 할까? 후회하지. 지금 좀 후회하지. 없지 않은데 아, 사실 전 지금에 만족하는데 지금 돌아가면 아, 그 길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그쵸, 그 길 하면서 지금처럼 살았으세요. 네, 그런 그치.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나는 이걸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왜 내 인생은 아직 이렇게 더뎌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왜 와야 할 사랑은 아직 오지 않고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나날은 흘러가고 달도 흐르고 지나간 세월도 흘러만 간다. 다 흘러가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냐. 이런 이런 뜬금 그냥 머물러 계시나요 지금? 흘러가고 계신가요? 저요?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물꼬를 좀 터야 하나? 어떻게 트죠? 퇴사? 아, 너무 시원하네요. 아무튼 이 기욤 아폴리네르의 이 시는 정말 전 절창 이런 말 쓰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한시들 보면은 참 절창이다. 전 이 시에 그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도 평생 사랑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한 여자를 평생토록 사랑했는데 이루지 못했고 그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담겨있지 않나. 예. 그러면서 이것들이 나는 머물러 있고 세상은 막 흘러만 가는데 거기에 또 주저하지 않는 식구가 중간에 계속 등장해요. 후렴구처럼 후크라고 하나요? 그 계속 들어가요. 사비라고 하나? 그게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이게 계속 들어가요 중간에. 근데 이게 읽어보면 되게 당당한 구절이거든요.
안담하고 힘든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넌 와라 난 받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이게 저한테 참 힘이 됐던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 김 기사의 어떤 평소에 네. 하던 말과 비슷하네요. 네. 네. 이유가 있네요. 내 마음 깊이 아로새기리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9위까지 한번 돌아가 봤고요. 빨리 우리 8위로 한번 접어들어 봅시다. 아나뱅님 저 뭐 빨리 설명드릴게요. 일본 소설인데요. 대유괴라는 대유괴? 예. 유괴인데 큰 유괴인 거죠. 아, 유괴가 커질 수가 있나? 네. 한 200명 유괴해요? 덴노신이라는 작가인데요. 네. 한창 일본 소설 많이 읽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영화가 된 적이 있대요.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 아, 그게 이거 원작? 이거의 원작이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제목만 보고 안 봐가지고 어떻게 잘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또 범죄자가 출소를 해요. 네. 그래서 먹고 살기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세 명을 모아서 세 명이서 어떤 할머니를 유괴하려고 합니다. 부자 할머니. 막 계획을 세워서 막 그래서 딱 해서 유괴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침착한 거야. 당황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는 이런 의도였던 거지.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자기 자식들은 너무 그 품 안의 자식인 거야. 막 세상 좀 모르고. 아,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이 세상이 뭔지 알려줘야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제안을 해.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 자기가 막 그 전략을 짜는 거야. 막. 네. 피해 다니고. 막 재밌네. 바로 잡히면은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자식 교육을 못하니까. 네. 그런 그 추리들, 할머니가 생각해내는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그 캐릭터도 다 유쾌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쓱쓱쓱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영화가 더 보고 싶네요. 아, 저도 영화를 지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거 몰랐거든요. 이 영화가 이 배경인지.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권분순 여사가 그분이잖아요. 남은희 씨. 네. 근데 코믹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캐릭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한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굉장히 진지하죠. 할머니네. 네, 할머니 진지하고 카리스마 있고. 포스 있는. 에이. 그래서 막 유괴범들한테 막 지시하고. 결국은 보고 싶네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결국은 유괴범들이 굴복하고 따르나요? 아, 그럼요. 아. 네. 이렇게 받들죠. 아. 처음에는 막, 아, 어떻게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폭력을 써야 되나? 아예 그것까지 하지 말자 말을 좀 하는데 오히려 할머니 혼자 담담하게 계속 조언해주고 막 아, 이렇게 가자. 저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 절로 가자. 막 이러고.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나와요. 아. 네, 진짜 끌리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대유괴 됐습니다. 뜬구름장님, 파리 어떤 거 뽑아오셨나요? 로얼즈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소설인데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접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영어로 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본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원서입니다. 원서. 네. 우리 뜬구름 양이 그리고 배낭에 큰 걸 갖고 왔어. 오히려. 네. 아니 본인이 소개할 책을 다 들고 왔어. 절반 정도만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놨는데. 아 근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원서야. 정말 재밌어요. 이 책. 그 영화로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이 책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찰리라는 꼬맹이의 얘긴데 찰리가 정말 가난해요. 근데 제일 초반에 이제 묘사되는 게 찰리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굉장히 로얼드 달이라는 작가가 아주 익살적인 작가잖아요. 네. 익살꾼이고 또 굉장히 서늘한 뭐라 그러죠? 스릴러 같은 것도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책에서도 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굉장히 좀 잔인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이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 가서 이제 한 명의 후계자를 결국 뽑으려고 찰리가 얘네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아, 갈려가지고 초콜릿 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 풍선껌으로 터지는 애들도 있고 네, 찰리가 응징을 하죠. 근데 이 소설이 제일 처음에는 이 얼마나 이 찰리의 집이 가난한지 찰리가 혼자 이제 외동이고 찰리는 부모님이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같이 살아요. 근데 다들 너무 가난하고 늙었기 때문에 침대를 하나씩 차지하고 누워만 있는데 이제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공장에서 이벤트를 하죠. 그 황금 딱지가 나오는 초콜릿을 뽑은 어린이들을 공장으로 초대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나오는 맛있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아이들이 초콜릿을 미친 듯이
슬슬 모으기 시작하는데 막 부자 아이들은 몇 상자씩 그걸 사 모으기도 하고 하죠. 근데 찰리에게는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찰리의 생일인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지를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정말 아껴놨던 마지막 돈으로 차나를 사서 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걸 깠는데 금딱지가 나오는 장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갈 때는 한 명의 보호자를 데려갈 수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양보해가지고 한 명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찰리가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로얼스타리 굉장한 작가여서 정말 너무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그려지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억인 게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동생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됐을 때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을 읽은 지가 별로 안 됐을 때여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뭔가 그 로얼스타의 묘사들 있죠. 네. 그걸 얘기해줬더니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지금까지도 되게 그 순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둘이서 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앞부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원래 침대에 붙박이가 돼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나이도 많고 매일 중만 그 미음밖에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금딱지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찰리의 초콜릿 공장은 할아버지들한테조차 로망이기 때문에 금딱지가 나오는 걸 보고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 책이 번역본도 이렇게 그림이 있나요? 그러니까 번역본도 아마 있고요. 예, 설명 자체가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있는데 글이 여기 두 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되네요. 이런 식이에요. 아, 그림하고 같이 보는 거군요. 굉장히 서늘하고요. 이 그림은 퀸틴 블레이크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로얼드 달의 책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지금 아마 한국에도 계속 이 그림이 들어있을 텐데 이 그림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그림도 아주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익살스럽다는 말이요. 익살스럽고 이 로얼드 달의 작품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거랑 비슷해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두들린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 두들린의 가족의 그 삼촌과 숙모는 되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이렇게 좀 괴팍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서늘하게 그려요. 네. 그 동화이지만 결코 이게 막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거나 이 착한 찰리는 가난한 집에서 초콜릿 공장에 가서 말하자면은 찰리의 인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그 수많은 맛있는 것과 신비로운 것들 사이에서 혼자서 자제심을 발휘한 결과 진짜 어려운 건데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아무튼 예, 그 찰리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로얼드 달의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환상적인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로얼드 달이에요? 네. 굉장히 영화 나왔어요. 나 그 영화를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상상력이 정말 재미있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초콜릿 공장 안에서 펼쳐지는 또 상상이 굉장하잖아요. 초코 폭포라든지. 그런데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법이 잘못 걸려가지고 어느 정원에 떨어져 있던 복숭아에 마법이 걸려서 집채만큼 커져요. 근데 그 복숭아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 안에 있던 지네며 뭐 몇몇 벌레도 집채만큼 커져서 사람만의 짓는 건데 근데 그 또 부모가 없어서 이모들의 집에서 핍박받던 고아가 그 복숭아를 우연히 발견하고 지네와 벌레와 친구가 돼서 그 복숭아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모험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모험의 세계를 꿈꾸게 된 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네.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냥 어린이들 보는 동화인가요? 아니면 어른도 같이 보는 동화 뭐 그런 류의 책들 많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건 순전히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긴 한데 롤드단은 어른들을 위한 책도 씁니다. 예, 어른들을 위한 책도 많이 썼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동화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의 동화는 글이 달콤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네. 근데 설정은 항상 비슷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꼬맹이가 뭔가 되게 환상적인 세계에서 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영화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제작 비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초콜릿 폭포가 진짜 초콜릿이고 아 정말요? 거기 있는 세트에 있던 그런 것들 다 사탕으로 만든 설탕으로 만든 아 정말로? 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마어마하게 몸에 안 좋겠네. 아, 네.
미국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침대 머리에서 자꾸 읽어주잖아요. 아이한테. 아, 그런가 보네요.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텐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처럼 초콜릿 공장 안에 들어가면 그 비밀의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네.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불러주실 건가요? 제가 불러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라임이 딱딱 맞는 그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노래를 시처럼 써놨어요. 이 안에다가 근데 그걸 또 입으로 따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추천해 드려요. 네. 로월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위로 뽑은 작품은, 아까는 이제 시집 하나 뽑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수필 하나 또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끝에 뽑은 작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필이 이제 몇 권 있는데, 일단은 이 작품이 밀어낸 다른 수필들, 후보군이었던 수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말 좋게 봤던 작품이거든요. 법정스님의 무소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팔렸는데, 예, 이것저것 출판사에서 많이 냈었죠. 이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제가 정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무소유라는 수필에서 뭐 잊을 수 없는 사람 같은 수필을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소유보다 더 좋았던 수필입니다. 그리고 뭐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수필집이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수필들이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정말 삶의 통찰도 있고 되게 좋아하는 수필집인데 이것도 많이 고려를 하다가 결국은 집어든 수필집이 인연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동전 에피소드 나오는 거? 교과서에 나오던 그 작품이요? 네. 아, 그거는 외국, 뭔가 외국 수필이군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듣도 못했어. 5센트가 막 날개는 뭐 그거 뭐 있지 않나요? 5센트?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일단은 그 인연이라는 수필집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수필집 전체가 더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필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바로 이 인연에 실려있는 멋이라는 수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수필집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전에 피천득 씨는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몇 편 접한 게 전부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름이 기억에 남잖아요. 내 인생에 처음 본 PC였거든. 그래서 그냥 기억에 남았을 뿐이지 특별한 맞아. 인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유명한 수필집을 찾아보게 된 건 우연한 기회에 먼저 이 책에 실려있던 멋이라는 수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멋이 무엇인지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필집이었는데요. 이 짤막한 수필이 저한테 수필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식이에요. 누구는 참 멋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행동은 참 멋이 있는 것이었다. 누구는 참 멋이 있다. 또 누구는 참 멋이 있다. 어떤 행동은 멋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쭉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중간에 천금을 주고도 중국 소저의 정조를 범하지 아니한 통사 홍순원은 멋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통사 홍순원? 아니요. 몰라요. 예. 네. 조선시대에 이제 홍순원이라는 통사라고 하면은 이제 번역하는 역관 그쪽 계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임무를 띠고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중국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래가지고 조선의 뭐 역대 왕들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성계 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을 어디 왕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애매한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명나라로 사신을 자꾸 보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인정받아와라 하던 시절인데 역관으로 중국을 가면은 사신으로 가면은 일단 주변 사람들 돈까지 싹 끌어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후시무역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복을 잡아오는 게 기본적인 거였어요. 일종의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갖고 갔는데 처음에 술집을 좀 들어가요. 술집에 들어가는데 여자 이제 기생이랄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자가 나왔는데 처음에 얘기를 듣다 하다 보니까 얘가 처음 나온 거야. 오늘이 첫날이야. 왜 나왔냐 했더니 아버지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저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홍순원이 그 길로 자기가 갖고 온 돈 다 주고 장례 치러라 하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서 빚진 거 해결 안 되죠. 뭐 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성과도 없죠 외교에.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왜 알려졌냐면 이제 조선의 이 외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뭐 전쟁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홍순원이 다시 한번 사신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일종의 외교부 장관쯤 되는 분의 첩으로 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조선의 그 문제도 다 해결되고 홍순원도 그걸로 출세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참 교훈을 주는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네,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이 이야기를 검색을 하다가 제가 이 수필을 알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수필이 전부 이런 형식으로 한 문장씩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본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예, 방금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그 수필에 뭐 나폴레옹, 조세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고 멋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멋을 대하는 그 방식이나 이 사람은 피천득의 가치관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전체를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했고 또 그걸 형식도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고 이 수필 자체가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 수필집, 인연이라는 수필집 보다 보면 뭔가 느끼는 대로 작가가 그대로를 써내려가는 거죠. 뭐 하나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이 멋이라는 수필에서도 그렇듯이 매우 간결한 문체고요. 그래서 수필이 참 단아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네, 수필이라는 게 참 단아한 문학이구나. 네, 그렇게 느껴지고 물론 피천득이라는 사람 자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필이 원래 작가가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단아한 사람이었구나라고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천득의 인연하면 이 문장이 제일 유명하죠. 간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가나 문틈을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아라. 그리워하면서 한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 서로 아니 만나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네, 이거 인연이라는 수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나중에 동창회에 나가서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많이 겪는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건데 이렇게 단아하고 멋스럽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네, 수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필이 담겨있는 인연이라는 수필집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 10위부터 9위, 8위까지 각자가 생각하는 문학 3개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2부에서 우리가 7위, 6위, 5위, 4위 이제 갈 길이 멀어요.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네, 아나베이입니다. 뚱구름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양기 스토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미소가